Nice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오타쿠들의 재밌는 즐거운 뭐야? 글로 배우는 연애 참고서. 황금가지 연애 같이 하자며. 하세요. 황금가지 연애 자론. 와! 예! 저희가 오프닝을 만들어 보다가 아니 뭐 시행착오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오타쿠니까요. 네, 재밌는 진정한 글로 배우는 네. 진정한 진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하긴 진정해요. 진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일문 양의 네. 과거 얘기는 다 진정하죠. 아 진정해요. 아 진정합니다. 진정 좀 하셔야 돼요. 네. 침만 안 튀기시면 돼요. 아 그럼요. 네. 침을 좀 진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네. 오늘도 신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 네. 홍보가 영어로 뭘까요? PR이라고 하죠 그냥. PR. PR이 뭐의 약자예요? PR이죠. PR. 프로. 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결승전이 끝나면 그 새로 들어오신 이제 PD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거 저거 뭐야? 그 방청객 리액션 있잖아요.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낚싯대 같은 걸 이렇게 하고 하면 오. 와. 이런 거. 네네. 네, 되게 좋네요. 리액션 전부. 네. 네. 그 또 어떤 건자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건자가 준비되어 있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게 아프리카 베이스다 보니까 약간 좀 생방 위주로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또 유튜브도 나가고 여기저기 좀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컨텐츠샵 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녹화물로 퀄리티 있게 야. 편집물로 아. 퀄리티 있게 소개팅 프로그램. 오. 소개팅이요? 소개팅 프로그램. 소랑 개랑 나와서 아. 소개 서로 팅하는 팅. 어. 네. 재밌겠네. 그래서 소는 게임 수컷. 덕후 여자분을 준비했고 아 소로 게임 덕 네. 여자 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모든 남자 지금 여러분이 걔예요. 네. 지금 채팅하고 있는 여러분이 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든 남자 첫 번째 걔는 이제 내부에서 준비하기로 했고요. 아 저희 내부에서? 네. 소는 이제 게임 덕 여자분 그러니까 게임 덕 여자분을 두고 많은 걔들의 쟁탈전 아 뭐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이 아마 될 거예요. 소는 이미 컨택이 됐나요? 아 소는 지금 한 분의 정도? 어디? 예뻐요? 횡성 이런 대로 횡성 한우만으로 한우에 와, 한우 사실 근데 그 소 먹는 거 치면은 또, 또 국산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사실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다고는 하는데 뭐 러시아 소 그다음에 백소 뭐 이런 아 연락 주세요 쓰레기 진짜 러시아산 러시아산 게임 네. 좋아하는 오타쿠 여성분 있으면은 어 국제 그럼 우즈벡소 아 그럼 방송 컨텐츠로 네. 국제 결혼을 합법화 시키겠다 국제 결혼을 합법화 시켜야죠 우즈벡의 어? 반매는 김태일 아 이거 와야죠 국제 결혼 저 게임 좋아해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쪽 집안에 PC 그 뭐야 기가바이트 PC 한 두 대 보내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아 그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즈벡 쪽에다가 아, 합법이 아니라 좀 더 네. 홍보 그쪽 기가바이트 쪽에다가 이제 기가바이트 해서 본체 하나 기가 막힌 거로 보내주면은 정부랑 맞교환을 할 수 있어요 집이랑 아, 그렇군요 네. 나는 그럼 인도로 인도로 인도 남자라 괜찮네 인도소 카레소 아, 아. 카레게 네. 근데 연애는 한국 남자랑 하고 인도 남자는 모니터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하긴 많이 안 다르잖아요 그게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연애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연극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 벌써?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하는 오늘이 마지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한테 마지막은 마지막. 우리한테 마지막이지만 연극은 언제까지 하죠? 연극은 9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코미디 페스티벌. 코미디 페스티벌 지금 대학로 소극장에서 진행하고 있고 안진사가 죽었다. 그리고 14일은 최홉. 삼도봉 미스터리 탈선 춘향전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까지 깨깨깨깨깨깨깨까지 껌깨깨깜 좀 묘 아 진짜 더운 여름에 네 예 밖에 나가서 뭐 보고 뭐 이런 거보다 사실 소극장들이 보통 지하 있고 또 이런 아이 그렇죠 네 시원하고 좋아요 좋아요 보셨어요 같이 갈 사람만 있다면야 아 그래서
그 지방에서 NL 결승전 보시러 오는 네. 분들 있잖아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내려가지 말고 토요일 날 와서 결승전 보고 하루 자고 일요일 날 그 코미디 페스티벌 갔다가 아 보고 네 서울 관광하는 거지. 아니면 올해 서울 오셨으니까 다들 콘서트. 제 나이 또래일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클럽이나 아 그래서 네. 넌 어디 홍보 중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 7명이랑 같이 클럽을 가겠다. 재밌잖아요. 룸 하나 잡고 거기서 아 역시 M분의 1 뱃살 공주와 일곱 난장이. 아 뱃살 공주랑 아니면 뱃살 공주. 뱃살. 백살 네. 말고. 뱃살 공주와 괜찮네. 일곱 난장이. 꿈이네. 네. 그렇게 음란하다면서 뱃살 공주가. 그리고 네. 정작 일곱 난장이 놔두고 왕자랑. 왕자랑. 처음으로 왕자랑 키스하고. 그러니까 까졌네. 반란 까졌네. 연애는 단체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동거를 일곱 명이랑 해놓고 동거를 처음으로 남자랑 키스를 한 거예요. 그렇지. 이런 우라질.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왔다는 거 자체가 페라리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뭔가 메타포적인 거겠죠. 아 어떤 남자가 페라리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내가 자는 데다가 내가 언젠가 자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냥 결혼까지 한 번. 예 결혼 이렇게. 아 역시. 된장질이 옛날부터 어마어마했네요. 내가 언젠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 넣어버릴 거야. 왜요? 짜증나니까요. 아, 뭐 어떤 부분이요? 아 언젠가 저한테 잘못을 할 거예요. 꽁짜밥 짱짱맨. 제가 월세 안 내는 게 꿈이에요. 제가 월세 안 내면 엄청 좋아요. 에이.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NLB 결승전이죠. 아, 네, 아. 어, 나 깜짝 놀랐어. 내일 모레더라고. 아, 오세요. 저희가 우리 둘이 그 어디서 얘기했죠? M로그에서 막 실없는 소리로 홍보한답시고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헷갈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 많았어. 아. 죄송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궁금했던 거. 결승 홍보 전문가 네. 하강석입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씩 할게요. 아, 네. 궁금하신 거. 우리가 궁금했던 거. 헛소리 삐약삐약 시작. 네. 음식물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가방에 넣어가는 건 괜찮아요? 아, 가방을 뺏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식물을 가져오시는 건 괜찮지만은 네. 현장에서 실내 취직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밖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음식물을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서 드실 수는 있습니다. 어? 카페테리아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아~ K-아트홀 현장에서 원래 운영되는 그 카페에서 산 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아니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데 K-아트홀 건물이 있고요. 네. 안에 말하자면 그 결승전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 안쪽에는 음식물을 일체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 그 바깥쪽 실내지만 카페테리아 공간에서는 드실 네. 수가 있다. 거의 공원이 되게 넓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주변에 먹을 데가 좀 있나요? 그 점심시간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4시면 공원 자체는 원래 있는 부대 시설이 좀 미약한 편이고 공원 자체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멀리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천하는 코스는 사실은 점심 저녁은 잠실도 잠실이지만은 그 지하철 한정관장 가면 신천이 있거든요. 신천이 아. 여기가 술도 술집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저게 유명하죠? 먹을 데도 많고 아 그리고 클럽 제가 내일까지 네. 신천에 있는 맛집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네. 지도로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어디다가요? 자게에다가. 자게 올리면 우리가 흥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라디오스타 아, 게시판에. 라디오스타 게시판에다가. 네. 네. 신천역에 그리고 또 PC방도 많아요. 아무래도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실 거니까. 아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쪽에서 PC방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름 얘기해줘요. 그 신 이름인 것만 아니면 돼요. 그 번개의 네. 신만 아니면 돼요. 네임드 PC방이라고. 아, 이름이 아, 네임드예요? 네임드예요? 네. 아, 네임드는 괜찮아요. 그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신촌 쪽에서 그래서 정모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맞죠, 봤을 맞죠. 때 PC방 같은 PC방이 그때 초 특급 로얄 럭셔리 PC방을 그 표방해 가지고 어떻게 됐었냐면은 PC방이 바깥쪽에는 이제 모니터도 일단 그 당시로 치면 엄청 컸었고요. PC방 자체가 일반 게임 할 수 있는 석들이 쫙 있는데 중앙에 엄청 큰 공간에 다 커플석이 돼 있어요. 오. 근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 닥터 PC였어요. 어? 발 먹는 거요? 닥터 PC PC방이었습니다. 대박. 그래서 커플석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왜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우와. 그쪽에 딱 올라가가지고 발 벗고 발 넣어놓고 조격 즐기면서 게임하는. 우와. 아, 집에 갈 때는 막 쪼글쪼글 돼 있고 발. 쫄딱 망했죠. 정말 우리가 한 달 뒤에 했는데 닥터 PC가 사라졌더라고. 당연히 망하지 그거. 아 그럼. 왜 망해요? 당연히 망하죠. 담배 피러 PC방에서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거는 이제 나뉘어 있죠. 아. 근데 닥터 PC도 담배 좋아해요. 사실 PC방 자체가 인식 자체가 좀 약간 옛날 오락실처럼 그 약간 좀 구질구질한 데서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럼요. 양지의 문화죠. 예, 양지의 문화이고 깔끔하게 뭐 즐기고 이런 게 좀 대가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단 말이야.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게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나쁜 그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치. 접목을 시켜보는 거지. 예. 네. 근데 결국에 럭셔리와 PC방은. 네. 이게 물과 계란 같은. PC방은 예전 오락실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가서 사실은 그냥 게임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다 필요 없고 PC방이 흥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 뭐야? 제가 그건 정확히 짚어. 제가 저도 PC방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데요? 일단 사양. 사양. 아 그리고 알바생. 아, 알바생. 사양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자 알바입니다. 여자 알바. 여자 알바. 무조건 여자 알바. 아 이쁜 여자 알바. 무조건 여자 알바. 이쁘고 더위를 많이 타야 돼요. 그래서 옷을 많이 입으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알바를 할 수가 없어. 아... 옷을 다 옷차림을 가볍게 입고. 네, 나시 입고 책상 대기 좀 닦아주고 그냥. 그렇죠. 네. 아, 제가 아 맞아요. 갑자기 확 와닿죠. 제가 네 그 이번에 그 LGIM 선수들 네네. 프로필 사진 촬영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해주러 갔는데 알바생인지는 모르겠어. 아, 거기 스튜디오의 직원분. 네, 와 그분이 그 전신 슬림 그 원피스 뭐지? 원피스를 입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그걸 입고 해서 제가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입고 네. 와 근데 키도 크시고 네. 얼굴도 작고 몸매도 좋고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을 한 번 오게 하는 것보다 온 사람을 또 오게 하는 게 쉽거든요. 아 그럼 그게 홍보예요. 그렇죠. 그게 홍보의 기본이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헬스장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게 계속 다니는 사람한테 안 깎아줘. 신규 가입자만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네들이 계속 그렇게 힘들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붙잡는 게 더 쉽거든. 그렇죠. 바로 그 사진관. 계속 가고 싶어지죠. 스케줄 확인을 한 번씩 하고. 프로필을 전 직원을 한번 다시 찍어야 되지 않나.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네. 밖에 그 한 달치 스케줄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명인 것 같은 게 이렇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근데 그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사진들이 막 붙어 있는데 사진이 딱 두 종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자기 프로필 찍은 사진들. 아. 그러니까 저는 관심 없는. 네. 그리고 뭔가 돈을 받고 찍은 모델들의 프로필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들을 쫙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스케줄 페이지 적혀 있는. 좀 유명한 모델이 이쁘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 다음 촬영 예약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혀. 굉장히 훌륭하죠. 어 기가 막히네. 역시 역시 뭔가 이런 아, 그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 그럼요. 읽는 거는 해설이라는 그런 뭔가 특화된 아 그럼 뭐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아 그렇죠. 그냥 갱, 라인에 쓸데없이 들린 거 별로. 갱킹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진 찍으러 갈 때 제가 보조 한번 알바했었었는데 그 언니들이 되게 짧고 딱 붙는 걸 입는데 촬영을 누워서 하고 겹들여서 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유 고맙죠. 각도만 잘 잡으면 아유 고마워요. 이야 그날은 잠 안 자요. 네. 네. 아, 그날이에요. 돈 쓰는 날이에요. 네. 잠 안 자요. 자 그래서 네. 8월 24일 KR투홀에서 여러분 LGIM이잖아요. 네. IM이 무슨 뜻이에요? Incredible Miracle. 두 개 다 형용사 아니에요? 아니죠. 미라클은 명사예요? 명사죠. 이 미라클이 뭔데? 믿을 수 없는 기적. 기적인가? 기적? 그 명사라고 해야 되나? 미라클 네. 이렇게? 네. 그래도 뭔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아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감독님이 지으셨겠죠. 아 감독님? 네. 알았어요. 감독님 무서워요. 네? 아, 지금 비웃으신 감독님 무서워요? 거예요? 내 감독님 아니잖아요? 키 크고 무서워요. 아 봤어요. 네. 되게 친절하던데? 아 네. 네. 화날 때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앵그리버드 그러면은 와치가 LGIM 아니 나진 선수 나진. 네. 그 와치 선수 그 오프닝 저희 오프닝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 마치 미드에 나오는 그 현실과 글씨 합성 막 이런 거 아. 미드에서 되게 많이 케이아트홀 가면 진짜 와드박혀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게 그래픽인지 아닌지 그니까 한번 그 새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예, 한 번만 보고 짧잖아요. 영상 예, 한번 한번 시원하게 보고 보여드리죠 뭐. 아 프레젠트 좋은 뜻이죠. 아 선물이라는 뜻이죠. 아 근데 오거스트라고 아, 네, 해가지고 네. 수염을 왜 안 닦았을까? 이분이 와치죠 와치. 네,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콧대봐. 이분 본 적 있지 않아요? 저기 뭐야 영화에서? 무슨 저거 뭐야? 물적 관련 좀 많이 저기 부산에 헤일러 모으는 영화에서. 운대? 해운대! 네. 거기서 바다에 빠져주면? 아니야 거기 박사! 지진 박사! 안 닮았어요 전혀. 박중훈 전혀 안 닮았는데? 발자생쯤 아닌데? 투값에! 아 뭔 소린가 했네. 아니에요? 네. 자
자, 8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4시부터 진행되니까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현장 오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 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아, 상품도 있어요? 아, 그럼요. 뭐 있어요? 저희가 이거 말해도 되나? 안 돼. 뭐 본인 알지. 째로 준비해 놨어요. 째? 째로 준비해 놨어요. 뭐뭐 째로 준비해 놨어요. 통째로. 뭐뭐 째로. 째로. 궁금하면 K아트홀로. 아, 예를 들면 뭐 키보드 마우스 통째로. 뭐 세트째로. 째로 그냥. 아니면 본체 통째로. 째로 째로 준비해 놨어요. 째로. 째로. 아이씨. 땡기지 째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왔는데 만석이 돼서 관람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적어도 째로 하나씩은 챙기실 수 있고. 아. 째로 째로 준비해 놨어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 네. 되게 사람들 많이 했던 NLB 겨울 결승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와서 경품 있나요? 경품 뭔가요? 그럼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경품 계시니까. 받으러 경품쟁이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주말만 되면은 강남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구로 이런 역세권과 교통기 좀 좋은 데를 서성거리는 아주머니 아저씨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점심 식사하시려고 그럼 근처에 보이는 웨딩홀을 들어갑니다. 아, 아 그리고 어슬렁 어슬렁 웨딩홀 째로. 어, 그리고 웨딩홀 딱 가가지고 아유 내가 우리 애기들이랑 내 식권을 덜 챙겼어. 그냥 받아 주금도 안 내고 그리고 그걸로 밥 먹어.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있죠. 프로 결혼식 사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 와가지고 경품만 챙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는 3, 4로 모여가지고 이제 네. 뭐 갈비탕 아이고 다 같이 공짜로 갈비탕이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쏠게. 어. 아 그런 거 있어요. 좋네. 진짜 있습니다 이거. 그게 왜냐면은 결혼식 입구에서 그거를 해보면은 알아요. 저도 이제 뭐 사촌도 결혼하고 친구도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입구에서 이제 그런 거 축의금 받고 말하자면 프론트를 이런 걸 해줘 보니까는 딱 사이즈 나오거든요. 이분은 진짜 가족이다 아니면은 지난주에도 여기 계셨을 뿐인 것 같다. 그래도 그게 좋은 날이라서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돈이 아깝다. 그래서 거기서 또 누구랑 오셨는데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분위기 그러니까, 자체가. 기분 나아 기분 좋은 날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지난번에는 결승전 때 보니까는 그 저 들어 쓱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저도 경품 팔찌 주세요 이랬는데 팔찌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아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 아 그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부 슬슬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되어오니까 아 진정한 연애 참고서 잡담 20분 했어. 아 그니까 글로 배우네. 근데 연애를 하려면 이런 잡담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요. 거부감 없이 여자랑 나 얘기를 나누려면 이 여자랑 나랑 무슨 공감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만나고 그럼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고 터지듯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이, 그럼요. 이거를 검증을 한 게 우리 홀스 정진호 씨. 아. 아까도 우리 그 이사님 형수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너 왜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면은 구구절절히 변명이 많아. 말이 많아. 그럼 짜증나잖아요 말 많은 것 때문에. 그죠. 말 많은 것 때문에 짜증나.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냥 미안하다면 되지.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야 그래도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재밌지. 말 못하고 과묵한 남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없겠냐.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또 전문용어로 주댕이를 턴다고 하죠. 주댕이를 타면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 어찌됐든 근데 이사님이 생각해보면은 그럴싸한데? 말없는 남자보단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이사님이, 틀린 얘기만 안 하면 이사님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이사님 같은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완전한 천사. 절대 못 살아. 아 사장님도 너랑은 안 살아. 아니 그게...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마치 그럼 사장님이 호감을 아니, 표시했던 것 같잖아. 모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렇다고 그런 남자가 있으면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아니 그렇다고. 그냥 말만 했다고 말만. 사장님도 형수님이랑 결혼한 걸 다행으로 생각할 거야. 아니, 판단을 이런 오해를 그래. 안 받게. 그렇습니다. 나는, 첫 번째 사연. 나는 이병헌 별로더라. 알았다고요. 네. 남친이 키스를 못해서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이거 하면 김일부님이 읽어주시죠. 아 이거 공감.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대생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20대 중반이고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남친은 훈훈한 얼굴과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사귀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공포 영화를 보러 DVD방에 가게 됐어요. DVD방에. 그곳에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키스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혀가 내 입속으로 다 오지 못하고 내 입술 쪽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분은 성감대가 입속에 있으신 거. 그리고 입술에 힘을 안 줘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그날은 남친이 술을 좀 마셨기에 술에 좀 취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근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맨정신일 때 더 심한 거예요. 술 마시고 했을 때가 제일 격렬했던 거죠. 그 낼름낼름이 말이에요. 처음엔 이건 뭐지? 이런 키스도 있나? 이래 하다가 아 이런 게 키스를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키스를 하면서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남친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게 돼요. 키스를 하기가 너무 싫고요. 제가 원래 스킨십 엄청 좋아하는데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고민이에요. 일단 둘 다 제정신은 아니었네요. 술을 먹었는데 공포영화를 보러 DVD 방을 봤어요. 연애 초반 내가 봤을 때는 여자도 키스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해. 그래서 막연하게 남자친구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 키스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 별로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자도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술 먹고 DVD 방을 가요. 키스를 하고 뭐 황홀하고 좋고 뭐 글로비 왔어? 글로비 왔어 이 여자도. 에이 그러면 스킨십 엄청 좋아하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니까 아 그리고 뭐 혀가 아, 혀가 내 입속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 입술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뭔 자기는 입 없어? 자기는 혓바닥 없어? 땡겨! 먹어버려! 선생님이 들어가세요. 가져와 그냥 일로 와 그냥 이렇게 스르르 그니까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지. 설왕설래 하는데 왔다 갔다 그래야지. 왜 뭐 오는 걸 갖다가 자기가 애를 영화에 나온 거 영화에 나온 거 그러니까 예.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어떻게 공감해요? 저 첫 키스가 더러웠거든요. 아 재떨이 먹었다 그랬나요? 그걸 네. 키스를 못하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침은 항상 흘렸어요. 개침이 저한테 그게 흘렀어요. 침을 흘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설왕설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타액 교환. 아 그렇게 설왕설래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격. 근데 지금 상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되게 예 말씀하세요. 이런 말 했대요? 예 네. 하세요. 내가 하나? 뭔지 모르니까 하세요. 하세요. 나 얼굴 가려볼래. 아, 내 신상 보여야지. 아니 이게 혀가 이게 막 내 목젖을 닿을 정도로 막 아 아 이런 죽여버리겠어! 너의 목젖은 공격해버리겠어!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공격 범위가 되게 넓은 분이야. 뭐 할 수가 없었어. 아 그럼 삼켜버리지 그랬어요 그냥. 혀로 원딜을 넣었구나. 아 그래서 네. 아 안 좋아. 아 근데 선생님 말씀하 그 가끔 징그러운 장면이나 아니면 피가 많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현기증 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상됐는데 좀 어지럽네요. 아 짜증이 좀 확 나네. 아 나 어지러워 지금.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목젖 어택을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다 보면은 기침이 나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키스할 때 생기는 좀 흔한 실수들 눕눕끼리 할 때 눕눕 예를 들어서 이빨이 부딪힌다든가 아. 이빨이 부딪힌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수로 혓바닥 같은 거 깨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젖 같은 데를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그거거든요. 목젖을 딱 건드려요 기침이 나요. 하다가 깨물어요 혀를 막 이런 아니면 것들. 그냥 입에다 대놓고 기침하든지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고요. 키스하면은 네. 손동작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 그럼요 그때 다르죠.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죠. 일단은 그 키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키스가 왜냐면은 이니시에이팅일 때가 있고요 막탈 때가 있거든요. 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 그렇지 근데 여자들은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아 여자들이 아,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럼 물리적인 거예요. 그니까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니시에이팅과 막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전주와 후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는 다 지나갔어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 네. 이 차이거든요. 아 진짜 이 사이에서 방송 못 해먹겠다 진짜. 아니 왜요? 여러분 이해 되시죠? 이해 쉽잖아요. 가장 쉬운 이해를 해드린 건데. 손 이런 거는 사실은 근데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쵸? 아 이해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네. 왜요? 키스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키스만으로 끝나도 되는데. 꼭 이니시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이니시를 위해서 한다는 키스 얘기가 자체 있잖아. 키스 자체가 한타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디르처럼 그 형태 변형을 합니다. 나무늘보 자세. 캥거루 자세. 왜요? 왜냐면 이니시에이팅 형태 변형을 Q E 그렇죠. 왜냐면 이니시에이팅 할 때 중요한 게 또 한타 위치거든요.
한 달에 아무 데서나 걸면 안 되고 이니셔티브 하면 안 되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냥 그 짤막한 키스 자체의 의미를 주는 거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거를? 아니에요. 네. 한 명이 진짜. 왜? 왜 쓰레기야 그게? 왜 쓰레기예요? 너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캥거루잖아. 캥거루 왜요? 캥거루 너도 한 마리 정자였어. 키스할 때 캥거루 자세 안 되잖아요. 그게 왜요? 얘 또 키워놓으니까 캥거루 자세, 캥거루 자세 해보세요. 그게 왜? 이게 왜? 머리 검은 짐승은 들여서 키우는 거 아니라 하더니 팔다리 생기니까 정자 때 생각 못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달려있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 어깨에요? 응. 아 왜요? 그럼 캥거루가 이렇게 해요? 어깨였어요? 아니었죠. 네. 어깨 아니었잖아요. 아니지. 어깨를 잡고 해야죠 이렇게. 캥거루가 그랩을 해? 아니잖아. 어깨... 왜요? 이상해 이 사람. 잡을 때가 또 있나 봐요. 그니까. 올릴 때 말고 잡을 때가 따로 있나? 겨드랑이? 아 미친 아니야. 음란신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키스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진짜 상상이 안 가네 이런건. 저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주작이 아닐까. 아 왜요? 상상이 키스, 안 돼. 키스는 다 처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상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 안 돼서. 잘하셨어요?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을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판에 글을 올리고 그럴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상상이 안 되는데 잘.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있어요. 특이한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사실 성교육에서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니고 성교육이란 우리나라 성교육이라는 거는 자 임신을 피해보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네. 아 그래요? 예. 아담과 이브도 좀, 결혼했어요? 네 그게 좀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혼인 등록을 하고 했다고. 네, 전설을 하고. 네. 본인의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결혼 신고하러 왔어요. 네, 네 이렇게 했다고. 네, 네. 아, 그렇죠. 아니, 아기는 결혼하고 낳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그게 아기한테 좋죠? 아,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랬는데, 키스 같은 거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험과 그, 보전이 안 돼요, 이거는. 노멀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실전해야죠. 네. 노멀 아니면 랭크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물론, 있긴 있어요. AI전 할 수 있는 업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서비스지 맞아. 어떤 교육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은교 같은 거지 그건. 서비스를 귀두파줘요. 네. 그걸 왜 이렇게 밀어요? 잠깐만, 알바예요? 어딜 그걸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진데, 어필을 해요? 지금 예. 깜짝 놀랐네요. 귀두파준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나 지금 발톱도 깎아줄 거예요. 아 괜찮다. 손발톱 깎아주기 봐. 아우 그래서 거기는 자주 갈 수가 없는 거지. 좀 길어야 되니까. 그리고 발음을 귀도 파줘요라고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면은 왜냐면 제가 알아들을 때 아 그럼 뜨끔뜨끔하면 제가 멘트가 끊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귀도 파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정확한 발음, 발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오 발음과 우 발음이 있어요. 저희가 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 우 같은 경우에는 우, 그렇죠.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좋아요? 결혼하셨어요? 우. 아, 오라고요, 오. 아 우 쪽이 더 편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우 쪽에 많이 우 쪽이 더 편하신가 봐요. 우 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주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좋아했구나. 그렇죠.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쁜 사람 아시고요. 키스 잘했던 남자친구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아 동영상 자세히 봤는데. 네. 근데 키스는 동영상으로 사실 알려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느끼는 뭐 추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떻게 개인 교습을 받지 않으면 알려줄래요? 아 진짜 적벽돌 같은 걸 갖다 놔요. 그냥 그 30 시멘트 벽돌이라고 알아요? 구멍 이 생에 나와 있는 거? 아, 좀 돼지뼈 본대로 그냥. 네.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어요. 그 요새 좀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신뢰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세요. 네 광대뼈로 내 주먹 때리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명치 치고 싶다. 명치 쳐, 명치 때려가지고 손모시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빈도가 좀 늘어나가지고. 네. 네. 어떻게 좀 스킨십, 키스. 전 기본은 교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네. 키스 교본이라고 돼 있는 오. 동영상을 봤는데 오. 여자랑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나? 그건 안 봤는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여자 둘이 하는 걸 그 분수대에 앉아가지고 여자 두 명이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알려주기 어렵다. 교감 이런 거는 저도 충 100% 동감인데 그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건 방법이잖아요. 네네.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상대방을 느끼는 거다라는